많죠. 원효에게서 가장 핵심적이고 좋은 제시문만 골라 와봤는데, 사실 저는 원효도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뭐 예를 들어, 여러분들 아마 뭐 대승기 신론 소 이런 것들이 주요 저서로 나오고, 그걸 외우려고 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걸 외울 필요가 없어요. 대승기 신론이라고 하는 인도의 마명이 쓴 불교 서적을 소, 내가 해석해서 다시 쓰는 거예요. 그 정도의 불교적인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죠.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서적들이 많은데, 그 저서들을 통해서 이 사람이 이야기하고 싶었던 것은, 당시에 불교 여러 종파들끼리 내가 맞아, 넌 틀려라고 대립하고 분쟁하는 거예요. 근데 불교 이론을 다 꿰뚫고 있는 내가 보기에는 너네들 사이에서 말하는 차이점이라는 게참 웃긴 거예요. 왜? 부처님의 원래 말뜻을 이렇게도 표현하고 저렇게도 표현하는 것뿐이지 본질적인 가르침은 하나도 다르지가 않다는 거예요. 따라서 부처의 원음, 원래의 가르침에 힘입어서 너네들의 얘기를 보자면 그 다툼이라는 게다 의미가 없어. 다 같은 얘기야. 싸우지 마. 조화를 이루어야 돼. 나는 그렇지만 남은 그렇지 않아. 나는 옳고 너는 틀려라고 하는 게다 의미 없어. 그래서 그 다툼을 조화로 승화시켜야 된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 말이, 싸우지 마, 싸우지 마. 그냥 이 맹목적인 말이 아니라, 원래 뜻대로 보면 이 말도 이 말도 이 말도 다 맞는 걸 갖고 있어서 그래요. 그리고 두 번째로 볼게요. 그러고 보니까, 원래 부처가 이야기했던 그 뜻이 뭐냐. 일심. 하나의 마음에서 유와 무, 그 모든 것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작용하는 것들이 다이 마음 하나에서 일어난다. 그 유명한 해골물 이야기, 달게 먹은 해골물. 아침에 일어나 보니 해골 속에 담겨 있어서 뜨악했다. 그리고 깨달음을 얻었다. 아, 내 마음 하나에서 너무나 달았다가 너무나 끔찍했다가 왔다 갔다 하는구나. 다내 마음에 달렸구나. 일심, 하나의 마음으로 돌아가라는 거죠. 그 일심 사상이, 일심 이렇게 하나 쓸까요? 원효가 이야기하는 핵심적인 사상인데요. 이러한 이야기들은 중국 불교에서 이야기하는 그 화엄종의 이야기들과 맥을 같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류의 제시문을 쓸수 있지만 선택지로 원효냐 아니냐를 가르는 문제를 쓰기는 참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제시문 정도 이걸 어떻게 대승불교의 차원에서 체크를 좀 해두면 좋을 것 같고요. 원효의 이야기 중에 신문화쟁론이라는 게 있어요. 열 가지의 물음, 그것을 다 답하고 하나로 조화시킬 수 있는 이 이론을 쫙 얘기하는데요. 자, 이 모든 것들은 신문이나 마찬가지니 이르니 10이라고 하는 것도 1에 포섭되어 있는 것이다. 무슨 말이야? 열 가지, 여러 가지 질문을 하지만 그 모든 것들 다 하나의 답으로 이야기할 수 있다. 1에 포섭되어 있다. 여러 가지로 나뉘어서 다투거나 할 필요가 없다는 이 메시지와 그대로 통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 원효의 사상을 그래서 어떻게 대승불교적인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두면 실제 문제에 적용이 된다는 건데요. 그럼 다음 화면을 함께 보시겠어요? 여기를 한번 지울게요. 두 가지의 제시문이 있는데, 모든 사상은 일이면서 다이고, 다이면서 일이다. 하나가 여러 가지고, 그 여러 가지가 하나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앞에서 부처님의 말씀대로 보면, 원음대로 보면, 그 하나의 말씀이 니네가 이야기하는 여러 가지 진리로 나눌 수 있어. 사실 똑같은 얘기야. 그 말이죠. 그다음, 너네가 그렇게 여러 가지로 말하는 게 본질적으로 보면 그 하나야. 그러니까, 일은 다고, 다는 일이야. 다 똑같은 얘기야. 조금 더 말을 붙이면, 일즉 다, 다즉 일이라는 원효 사상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크자고 하니 틈이 없는 작은 곳에 들어가도 공간이 남고, 작다고 하자니 바퀴 없는 큰 것을 감싸고도 남음이 있다. 이게 뭔 말일까? 있다고 하자니 한결같이 텅 비어 있고, 없다고 하자니 만물이 이것으로부터 나온다. 무어라 이름 붙이기 어려워 대승이라고 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데요. 대승불교의 근본적인 관점에서 공과 중도를 깨닫게 되면 큰 것도 작은 것에 들어가고, 없다고 하는 것도 있는 것에 들어가고, 서로 모두 연관을 갖고 있는 것으로 분별이나 대립이 필요 없다는 거죠. 따라서 일즉다 다즉이라고는 원효라고 생각해도 좋지만, 대승불교의 관점에서만 문제를 물어볼 수밖에 없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다음에 이야기를 한번 볼까요?
지금 여기에 요것만 딱 적어놨는데 요걸 가지고 문제를 풀어볼게요. 두루 어울려야 돼요. 화를 해야 돼요. 그런데 편을 갈라서 쟁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거예요. 이게 수능 문제였어요. 그 다음 을 갈게요. 열매는 씨앗이 자란 거고 씨앗은 열매 속에 있는 거야. 이 말 뭘까요? 열매는 우리 눈 속에 눈에 보이는 현상일 거예요. 하지만 그 현상을 낳은 애초의 본질은 씨앗 속에 있었죠. 이두 가지는 사실 서로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분별해서 보려고 하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류의 차별, 경계, 열매, 씨앗, 있음, 없음, 네건 맞고 내건 틀려 라는 것을 없애려면 나의 생각에 집착하는 것 자체를 버려. 왜? 무아 사상부터 우리가 얘기 나왔었잖아요. 그걸 버려라고 이야기하는 세 가지가 모두 맞아요. 그런데 내가 네 번째 보면 무는 없는 거니까 유에서 진리를 찾아야 돼. 어때요? 무는 없는 거, 유는 있는 거. 그래서 유에서 찾아야 돼. 양극단으로 치우치고 있잖아요. 대승불교적인 관점, 또 조화를 이야기하는 중도를 이야기하는 관점에서도 봤을 때이 문제는 풀린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수능이라고 하는 본격적인 목표를 갖고 있으니까 대체 이론 정리를 어떠한 테두리 안에서 해야 되는지 제발 그 현실적인 눈을 갖고 공부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힌트를 드렸고.